농막을 청구를 철거 하는데 쥐새끼가 새끼집니다. 새끼집 살아있어. 아, 이거 어떻게 되나. 와, 지금 농막을 청소하고 있는데 여기를 다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농막이 와서 이 장소를 다 완전히 아웃시켜야 돼요. 농막 배치 신고를 저쪽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와, 근데 지금 쥐똥 보세요. 죄송합니다. 식사 시간이라면. 야, 이제 다 갉아먹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쥐새끼들 또, 어휴, 쥐들이 다 쏟아놨네, 이거. 야, 이거 완전히. 여기 또 있어. 아, 깜짝이야. 여기. 이거 뭐야. 무슨 뭐쥐 공포도 아니고. 야, 이거 뭐 나니까 이렇게 안 놀래고 그래도. 야, 여러분 이게 새끼지예요, 새끼지. 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휴, 끔찍해. 새끼지가 네 마리가 지금. 자,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이거. 어휴, 쥐 냄새. 야, 이런 공간에. 저도 아주. 이게 다 쥐똥이에요, 여러분. 아, 멀쩡한 비닐인데, 이거. 야, 이것도 다 쏟아가지고. 아휴, 정말 가시네, 이거. 이런 현상은 또 언제든지 발생하기가 쉽기 때문에. 아, 이렇게 쥐들이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이게 쥐. 아, 이거 뭐 어떻게 돼? 너무 놀래가지고, 밖에서 보면 무슨 큰일 난줄 알아. 새끼 보세요, 이거. 아, 이게 완전 털도 없고. 이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꿈틀꿈틀, 이거 쥐들이. 아이고, 완전 진짜 애기인데, 애기. 어떻게 말할 길이 없네. 네 마리가 있네. 네 마리가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무슨 들추면 뭐가 나오는 것 같은 그 분위기인데 지금. 야, 이거 완전. 야, 이거 어떡하냐, 니네. 어? 엄마는 어디로 가고? 이거 뭐 쥐를. 얘네들이 새끼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쥐. 밖에도 한 마리 있고 네 마리 총. 예. 야. 안타깝지만 이거 참 땅에 묻어줘야 될까 지금 생각이 드네요. 자,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밖에다 내려놓고. 이거 쥐들이 뭐 와가지고 어떻게 할 길은 없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은 쥐들을. 쥐똥. 완전 이렇게 은신처가 될지 몰랐는데 대박입니다. 아, 쥐들이 있는 곳은 다 물건들이 성한 게 없네요. 다 쏟아놔서 지금 제대로 된 물건이 없어요. 진짜 버릴 거다 버려야겠습니다. 야, 니네들 어떡하냐, 이거? 자, 얘네들은 자연 속으로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기,
풀숲으로 그냥 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저를 잔인하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얘들아, 미안하지만 이제 가줘야겠다. 안녕. 자, 네 마리 아기지들. 제가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풀숲에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쥐들이 신호를 보내면 엄마가 쥐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미안하다 얘들아.